컴퓨터공학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2동 장영실관 3층에 주로 실습실 등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일체학부 구분영입니다. 저희 과에는 25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저희 학생회는 재학생분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그리고 재미있는 학교생활 그리고 알찬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실습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34 실습실입니다. 네, 이곳은 저희 컴퓨터공학과 학생분들이 되게 1학년 때부터 자주 쓰실 그런 실습실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전공 교과목들을 수업하는 곳이고, 이렇게 음향시설과 그리고 실습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아주 잘 구성된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저희 컴퓨터공학과 330 실습실인데, 이곳은 이제 멀티미디어 실습실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토론 중심의 수업,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습실입니다. 장비도 아주 최신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여기는 저희 컴퓨터공학과 동아리실인데요. 1055실입니다. 저희는 알고리즘 유저 그룹의 약자로 알고리즘을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인데요.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조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객존에 있는 별짓기 문제를 같이 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고 규칙을 유추한 뒤에 이렇게 코드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내는 공부를 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요즘 그 코딩 테스트가 필수죠. 그래서 네.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 공부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독과비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보보호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술 동아리이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정보보호라는 다양한 트랙 중에서도 시스템 그리고 웹 디지털 포렌식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짠 코드가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어셈블리어 코드를 확인하고, 그런 코드들을 통해서 이제 VMware라는 가상 머신을 통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쉘코드를 짜서 시스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션 사이트인데, 저희는 단순히 그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만 운영하지 않고 저희 노션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웹패킹,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리버싱, 이렇게 멘토멘티로 팀을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입생들은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후에 이제 리버싱 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뭐 빠꿍빠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DFC라던가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혼자서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동아리원들이 서로 조사를 하여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있는 디스코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부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아리 독갑이라고 합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정보 보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TNN 동아리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네, 여기는 저희
PNN 동아리 제작인데요. PNN 동아리도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NN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정대희입니다. 최근 화제인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외에도 어플, 앱 등 개개인이 원하는 분야를 함께 공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간단한 예로 AR을 보여드리자면 포켓몬 고와 같은 증강현실이 있겠습니다. 웹캠을 통해 물리적인 세계에 디지털 세계가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원짜리 위에 디지몬이 있는데 이 웹캠을 통해서 이제 1000원짜리 인식해 이 1000원 위에 이제 디지몬이 나오는 형식의 AR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게 AR을 구현한 거다, 그죠? 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입생들이 오면은 굉장히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공학과 우리 학생회장과 동아리들을 찾아 방문하여서 간략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연구실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비전과 그리고 딥러닝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도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가 8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3000 값의 정보를 얻는 영상입니다. 흰색은 가까운 물체, 검은색은 멀리 있는 물체를 나타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하여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3000 정보 값을 얻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까운 물체는 흰색, 조금 멀리 떨어진 것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그림이 카메라 두 대로부터 들어온 두 개의 영상에서 깊이 값을 구한 영상이고 보니까 바로 그냥 받아들인 영상에서는 잡음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래의 영상에서는 잡음 제거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잡음을 제거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컴퓨팅 파워가 조금 딸리니까 조금 끔뻑끔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두 대의 카메라만 가지고도 이제 3차원 영상으로 저 컴퓨터가 보는 3차원 영상으로 만들어서 객체들을 수출해서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서 컴퓨터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었습니다.